정리 정돈도 안 돼가지고 네. 특히 뭐 시험 즐겨 방에다 막 교재 같은 걸 이렇게요. 아, 네. 시험 다 끝나면 치운다고 해요. 네. 시험이 다 끝나도 게임해야 되고 지금 쉬어야 된다고 또 안 치고. 아, 네. 그래서 이 주변 정리 정돈이 너무 안 돼서 네. 사실 저도 그게 좀 깔끔한 편이 아니라서 네.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참 잘 안 붙여져서. 문자로? 그게 실은 저도 그랬어요. 아, 엄마도 그랬어. 네, 저도 뭘 옛날에 그랬어. 근데 좀 심하게 책을 그래도 책을 좀 쌓아서 한 곳이라도 올려놔. 아니 지금 마음이 바쁜데 뭐. 특히 하고 하나 하나 볼까. 이게 도처 너무 바빠. 그 우리 딸 이제 상담 교사가 됐어요. 이제 여기까지 나오면 야 진짜 당이 이게 뭐냐. 네가 선생이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. 나오고 싶지. 근데 부모는 어떤 사람이야? 아 얘 못난이 걸 어떻게 할까? 못 본 척한다. 그래서 제가 모르기는 다 치워줘야 되는 거지. 그렇지. 치워줘야 돼.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너 스스로 해라라고 그냥 두는 편인데 힘들어요. 그런데도 안 되니까 어떤 때는 그냥 제가 조금씩 그러니까 조금은 정리를 해주는데 네. 뭐 음료수 병하고 막 이렇게 어, 그런 것들 치워주시고 그게 너무 뭘 하기도 또 우리 딸이 그 로봇 청소기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로봇 청소기를 못 돌려. 바닥에 뭐가 하나도 안 나가지고. 근데 그때 제가 그걸 치워 올리고 하지 않아요. 일부러 이 상태로는 내가 도와줄 수 없어. 그 세월을 1년 몇 개월을 기다린 거예요. 이전부터 기다리고 어느 날 보니까 얘가 이게 뇌 상태예요. 치우는 게 정리하는 습관이 아니고 이 아이 뇌 상태거든.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거 드디어 바닥에 탁 치웠어. 그리고 그때 짜잔 아빠가 나타나서 로봇 청소기 돌리고 그 다음에 저녁 때 오면 아무개가 그 청소해서 치워줘서 아빠 청소했지? 그걸로 끝이. 그럼 그 다음 날은 어떻게? 계속 치우고 가는 거지. 날 자우나 한 번 진짜 이거 한 번에 치우려 이제 힘이 들잖아. 힘이 너무 많으니까. 네. 팔고. 아 그 부모는 그 기다리는 직업이야. 아 네. 어,